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의 한솔 기자입니다. 요즘 뉴스는 물론 TV에서나 지하철 광고를 통해 자주 보고 듣는 숫자가 있지 않나요? 60. 정전협정 이후 지난 시간입니다. 벌써 반세기가 훌쩍 지나버렸는데요. 이를 기념하고자 곳곳에서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죠. 특히 정부는 유엔군 참전 정전 60주년 기념식을 통해 2013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선포하고 전쟁기념관에서 이를 위한 공식 행사를 열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부 대학생 기자로서 정전 60주년을 기리는 마음으로 관련 행사장들을 직접 달려가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참석 속에 거행된 그 웅장하고 열띤 기념식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지난 7월 27일 4천여 명의 국내 관계자와 시민들은 17만 8천여 명의 전사자들과 55만 5천여 명의 부상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용산 전쟁기념관에 모였습니다. 함께 지켜온 60년, 함께 나아갈 60년이라는 주제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6.25 전쟁 유엔 참전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첫 공식 감사 국제 행사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대결과 적대를 멈추고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60년간 한반도에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한 평화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전쟁이 잠시 멈춘 세계 최장의 휴전 기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결과 적대를 멈추고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전 60주년을 계기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다양한 공연으로 시작된 정전 60주년 기념식. 우리나라와 참전국 참전 용사들이 한데 모여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행사에 참가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참전 용사와 참전국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첫 행사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남북 가라지고 빨리 남북 침대해가지고 여기 안 돼가지고 거기 상가자 부문대 정전 60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식 행사를 통해 한반도에 아직 전쟁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상기할 수 있었는데요. 종전이 아닌 종전이란 사실이 새삼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종전을 꿈꾸는 행사가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어린이 평화한 마당, 평화의 꽃이 피었습니다. 어린이 평화한 마당, 평화의 꽃이 피었습니다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6월 25일을 전쟁이 아닌 내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며 기획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는 평화대사대기 프로젝트, 평화놀이, 놀이마당, 인형극장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직접 보드 위를 걸으며 자신이 얼마나 평화를 생각하는 어린이인지 알아보는 일명 평화어린이 테스트부터 아이들에게 평화와 관련해 책을 읽어주는 할아버지, 평화타일과 모자 만들기까지 많은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행사의 클라이맥스는 보이스 오브 피스 코리아. 모든 체험을 마친 어린이들이 친구, 가족들과 함께 평화를 상징하는 단어를 조합해 평화 메시지를 만들어 영상으로 담았는데요. 아이들이 어떤 평화 메시지를 남겼는지 들어볼까요? 어린이들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꿈과 염원이 느껴지셨나요? 비록 종전이 아닌 정전 6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지만 전쟁이 사라지지 않은 한반도의 휴전 상태를 아이부터 어른까지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민족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단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남북이 하나였음을 되새긴다면 남북이 함께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저는 앞으로 통일 1주년, 60주년, 나아가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 오리라 굳게 믿으며 통일의 꽃이 활짝 피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통일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한솔 기자였습니다.